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전반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OS, 운영체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이 운영체계라는 것은 유저가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받으면 그것은 와서 자기가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운영체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운영체계라는 것은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 안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누어줍니다.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의 원천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긍정성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성 속에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선택 능력을 도와주십니다. 인생은 언제나 모든 순간에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바른 선택으로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말을 지배하십니다. 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풀리는 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통제하면 밝고 순도 높고 그리고 바르고 신뢰도가 높은 말로 대체해 가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길이 되고 그 사람의 길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변수가 아주 적어집니다. 환경으로 살지 않고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에서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어떤 것들을 붙잡는데 그게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잣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렇다니까 지겨워 죽겠어. 언제까지 그래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것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신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두려움의 길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쁜 일에 복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에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심하기 전까지는 감사를 유보하고요. 나누는 것은 절대로 못해요. 선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비껴서 보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앞서갑니다. 실패해서 신용이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언제나 분명하지 못해요. 그 언어는요. 그 언어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를 입이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세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멋들어진 말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18절에 있듯이
미움과 거짓과 중상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오는데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빛깔이 부정적이냐에 따라 있는 거죠. 그것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나온 것이냐, 의로운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그 분노와 쓴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미련한 사람의 말은 악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어리석게 입을 놀리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말씀에, 그 말씀의 순도를 높이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굽은 말을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어두운 언어와 두려움의 말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듣고 흘렸기 때문이고 세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 훨씬 더 빨리 정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매일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접속하고 불을 켜놓고 매일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왜 매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샘을 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언어를 고백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유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고백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자. 그래야만 우리의 부정성을 이길 수 있고요, 환경의 변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말씀의 순도를 높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면 우리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더 쉽게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수하실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권세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품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말이 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